샌프란시스코 지역 맛집 두 번째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편집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 봤던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 나파밸리를 포함한 태평양 쪽에 피셔맨즈 코브라고 하는 보데가 베이 지역 이 정도 지역을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남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쭉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가실 때 둘러볼 만한 곳, 한 10여 군데, 2부에서는 10여 군데 정도를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봤던 아르지멘디 베이커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아르지멘디 베이커리에서 동쪽으로 약 3.6km 정도 떨어진 탈틴 베이커리라는 곳입니다. 이 집은 베이커리 집인데요. 사실 이 탈틴 베이커리가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로케이션에 보면 서울 쪽에도 서울 한남동에도 이미 진출을 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집 같습니다. 저는 이 탈틴 베이커리가 한국에 진출했는지 몰랐습니다. 추천드리는 메뉴 코코넛 타르타르인가 그런 빵인데 맛있습니다. 이 탈틴 베이커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타케리아, 멕시코 음식입니다. 타케리아 집이고요. 멕시코 음식 집인데 여기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이제 쭉 둘러보시고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주로 이제 이용하는 도로가 101번 도로입니다. 101번 도로를 따라서 여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101번 도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멕시코 음식점인데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 먹어보고 일부 메뉴 같은 경우 아주 제가 마음에 들었던 메뉴입니다. 동네를 한번 둘러볼까요? 이게 여기서 보시는 이게 101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쭉 보시는 이게 101 고속도로고 고속도로 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타케리아 산브루노라는 멕시코 집이 멕시코 음식집이 있고요.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음식점이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팬시한 어떤 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동네는 절대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름대로 제가 찾아낸 맛집입니다. 이 보시면 이 길이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이 주위에 이제 그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많아서 특히 자동차 수리 같은 이제 하는 작은 공장들이 몰려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이제 버리또, 타코와 같은 이제 멕시코 음식을 팔고 있는 타케리아 산브루노라는 지역에 있는 가게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타코들, 멕시코 음식에서 유명한 게 타코 음식하고,
뭐 엔칠라다, 그다음에 나초, 그다음에 버리또. 뭐 이런 음식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보통 브리또라고 하면은 이제 또르틸라라고 하는 옥수수빵에다가 콩이 옥수수빵으로 쌈을 싸 먹는 그쌈 속에는 이제 밥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고기 또는 생선 튀긴 것들 이런 것들을 싸 먹는 그런 종류가 브리또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랩핑된 또르틸라로 랩핑된 브리또가 이제 보통의 브리또인데 이 집에서는 이제 이 플레이트 버리또라고 해서 이제 접시에 이제 이거를 담아줍니다. 물론 또르틸라는 따로 싸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다른 접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플레이트 버리또가 이제 이 소스가 좀 이렇게 걸쭉한 소스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싸 먹는 쌈 형태로 싸 먹는 버리또보다 훨씬 더저 입맛에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게 바로 접시 브리또라고 하죠. 뭐 라고 이제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플레이트 브리또 이게 아주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뭐 레귤러 슈퍼 뭐 슈림프 뭐이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옐프 리뷰를 봐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리뷰가 보면 이제 별 5개 중에 뭐 4개 반 이상은 전부 다 받고 있는 집입니다. 타퀘리아 산 브루노에서 이제 이 원혼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변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해서 보이는 아이스크림 공장입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인데요. It's It 아이스크림이라는 공장입니다. 이 북부 캘리포니아, 특히 북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 뭐, 세이프웨이라든지 여러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런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여러 아이스크림들 종류 사이에 항상 It's It 이 아이스크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요 메뉴는 주 생산품은 이게 뭐라 그러죠? 쿠키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이런 종류. 우리나라에도 있죠, 물론 이런 종류 아이스크림이. 이런 아이스크림이 주 생산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본사입니다. 본사에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직접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원 고속도로고요. 원원 고속도로 옆에 이런 아이스크림 공장 가게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골목길 장면이 안 나오네요. 케이스에 24개가 이런 아이스크림이 2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24불. 개당 한 1불쯤 되겠네요. 상당히 싸죠.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믹스앤매치라 해서 드시고 싶은 아이스크림 여러 종류를 섞어서 한 박스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쭉 여행을 하십니다. 남쪽으로 쭉 여행을 가시다 보면 자, 원호원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가 이제 92번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92번 도로를 만나서 이 92번 도로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하프문 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하프문 베이. 하프문 베이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항구가 어항이 나오는데요. 이 어항이 뭐 구경하는 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맛집들이 몇 군데가 몰려 있습니다. 이 어항에요. 자, 그러면 14번째 피쉬트랩입니다. 바바라 피쉬트랩.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해산물 음식이 어쨌든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거는 피쉬앤칩스입니다. 피쉬앤칩스. 피쉬앤칩스를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고요. 자, 이치츠 아이스크림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어항이 보이죠. 이게 하프문베이의 어항입니다. 어항이고, 이 어항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이제 바바라 피쉬트랩이라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모양은 동네가 아주 조용하죠. 전통적인 미국 시골 어항입니다. 어항에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피쉬트랩이라는 바바라스 피쉬트랩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셔서 뭐 드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쉬 앤 칩스를 드실 때이 스탠드, 이 노점이죠? 매점? 노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투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피쉬 앤 칩스를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한 접시에 십몇 불씩 이제 주죠. 보통 가격이 12, 3불 아마 할 겁니다. 그거를 피쉬앤칩스를 사서 이 근처에 벤치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벤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벤치에서 드실 수도 있고요. 테이크아웃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메뉴인데, 이 집에도 마찬가지로 투고 메뉴에, 테이크아웃 메뉴에 크램 차우더를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게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나요? 무슨 상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쉬 앤 칩스, 이것도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무슨 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피쉬 앤 칩스가 아주 유명합니다. 바바라 피쉬트랩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아까 여기 어항이었죠? 아까 여기 잠깐만요. 다시 보시면 자, 바바라 피쉬트랩에서 들어가 바바라 피쉬트랩을 가기 전 이쪽에서 이제 우회전인가요? 아, 좌회전이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 어항을 직접 이제 이게 워프라고 하는데, 이 워프를 둘러볼 수 있는 바로 이 주차장이 있고요. 이 주차장에 보면 프린스턴 시푸드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요일마다 새벽, 특히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새벽에 고기를 이 배들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기잡이 배들인데요. 고기잡이 배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뭐 광어라든지 새우라든지 크랩, 계절마다 게죠, 게 이런 것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배에서 직접 팝니다. 물론 잡아온 고기를 뭐그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레스토랑에 납품도 하겠지만, 이 고기 잡아온 고기들을 직접 배 위에서 파는 시장이 열려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토요일, 아마 일주일에 며칠, 막 이런 그 스케줄 표가 있을 건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날 아침에, 특히 이제 한 7, 8시, 아침나절에, 부두에서 직접 고기를 팝니다. 배 위에서. 이 배에서 직접 잡은 고기를 사서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게를 잡는다든지 게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할리벗이라고 해서 광어죠. 태평양에서 잡은 광어. 길이로 따져서 광어가 한 60cm, 70cm 정도 되는 그런 광어 한 80불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에서 광어를 구입을 해서 바로 아까 보셨던 프린스턴 씨푸드라고 하는 이그 식당에 딸려 있는 고기를 이제 그 회를 떠주는 시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그 잡아 산 고기를 직접 회를 떠줍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그 프린스턴 그 씨푸드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요런 문이 있죠. 회를 떠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회 뜨는 걸 주문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회 뜨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사시미라고 하면 대충 다 알아듣고요. 그 필렛을 뜨는 거죠. 필렛을 떠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시미를 떠달라고 요청을 하면 광어 사시미를 뜨게 되고 또뭐그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 이제 매운탕도 해 먹기 때문에 뼈라든지 서덜이죠. 뼈라든지 머리 이런 걸다 따로 포장을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 또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생선 요리를 잘 생선 요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회를 떠달라고 사시미를 떠달라든지 아니면 뭐 필렛을 떠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10불이나 15불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 집에서 바로 이제 필렛을 떠서 갖고 가셔가지고 회를 즐기실 수가 있죠. 프린스턴 씨푸드를 마치고 이제 101 도로 쪽으로 나와서 계속 이제 남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아이케아가 보이고 반대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는 이 길이 유니버시티 애비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유니버시티 애비뉴 상에 보시면 아주 뭐 학교 앞이다 보니 유명한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작게 쇼핑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일부 호텔들도 몰려 있는 그 길이 바로 유니버시티 애비뉴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를 들어가는 초입이 되고요. 이 길을 지나시면 바로 여기 이 지역이 전부 다 유니버시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이 길에 있는 이 길이 유니버시티 애비뉴고요. 자, 이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몇몇 군데 가볼 만한 식당. 뭐 사실 뭐 식당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블루바틀 커피입니다. 뭐 블루바틀 커피는 워낙 그 유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물론 가보실 수 있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밖에 안 하네요. 이게 그 유니버시티 스탠퍼드 대학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유니버시티 애비뉴라는 거리입니다. 거리에
여기가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조그맣게 표지판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블루바틀 커피를 들어간 입구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안에 모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스탠퍼드 앞에 있는 커피집들은 대개 다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들르는 곳인데요. 이 안에 가시면 코워킹 에리어가 또 있어가지고 블루바틀 커피 안에 매장 안에 코워킹 에리어를 가시면 뭐 일정 시간당 얼마의 돈을 내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워킹하는 일을 하는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바틀 커피의 커피집 근처에 다음 집이 크레이파인이라는 곳인데요. 크레이파인은 사실 뭐 이름이 크레이프집이지만 레스토랑입니다. 전형적인 레스토랑인데 상당히 가격 대비 음식질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음식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빅서라는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메뉴. 샌드위치 중에 이 빅서라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빅서라는 샌드위치가 뭐,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입니다.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인데, 양도 엄청나게 많고, 양도 충분하고, 거의 뭐두 사람이 한 접시를 먹어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샌드위치. 이게 빅솔 샌드위치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렇게 뭐 구글 이미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네요. 빅선 참고로 빅선은 지명인데요. 어디냐면 그 잠깐 맵을 보실까요? 빅서라는 게 빅서라는 곳이 몬테레이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LA 쪽으로 가는 여러 길 중에 일본 태평양을 끼고 가는 일본 도로가 있습니다. 일본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태평양을 끼고 가는 절벽 해안 도로입니다. 몬트레이 베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유명한 페블비치라는 골프장을 지나는 그 일본 도로인데요. 이 몬트레이 지나자마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이제 절벽 낭떠러지를 따라서 쭉 가게 되는 도로가 되는데 이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빅서라는 게 있죠. 여기 이 빅서가 아까 그 메뉴에 사용된 그 빅서가 이 빅서의 지명입니다. 지명. 자, 17번을 봤고요. 18번 필즈 커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유니버시티 에비뉴 스탠퍼드 대학교 앞에 있는 유니버시티 에비뉴 근처에 있는 커피집입니다. 여러 커피집 중에 이 필즈 커피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커피집들은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블렌딩하는 커피죠. 뭐 스타벅스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요즘 먹는 대부분의 커피가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이 필즈 커피는 드립 커피입니다. 미국의 많은 커피집들이 자체적으로 커피 콩을 로스팅하는 유명한 커피집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자체적으로 로스팅 하는데 이 집도 물론 자체적으로 로스팅도 하고 또 특징적으로 이그 필즈 커피는 블렌딩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원산지별 커피 콩을 섞어서 블렌딩을 잘해서 독특한 또는 새로운 맛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집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프레소로 압착시켜서 내린 커피가 아닌 드립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다 보니 그런 커피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즐겨 볼 만하고 이집 커피 중에 가장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아이스트 커피 중에 바로 민트 모히또라는 커피입니다. 민트 모히또. 다른 집에서는 잘못 보는 맛입니다. 바로 민트 모히또 커피입니다. 민트 모히또 커피가 이 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커피고 다른 집에서는 잘 볼수 없는 그런 커피죠.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필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 여기 민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칵테일 중에 모히또를 시키면 민트 잎을 찢죠. 맛이 이 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에 그걸 섞어서 아주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자 필즈 커피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죠. 대충 한 10km 정도 내려옵니다. 물론 이101 고속도로 또는 이게 101 고속도로고요. 이로 쭉 내려가면 101 고속도로고 또는 로컬 도로를 즐기고 싶다면 이 스탠퍼드 에비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에비뉴에서 엘카미노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엘카미노라는 로컬 도로인데요. 뭐 사실 신호등도 많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로컬 도로를 즐겨볼 만한 그 길입니다. 이 82번이고요. 이 로컬 도로를 쭉 타고 엘카미노를 쭉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운틴 뷰라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구글 본사도 여기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테크 컴퍼니들이 아주 몰려 있는 동네고요. 자, 그러면 이 마운틴 뷰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니지아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니지아 마켓이 있는 몰입니다. 이 도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카미노라는 로컬 도로고요. 엘카미노라는 로컬 도로 상에 이제 접해 있는 이제 몰인데 몰에 이 니지아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니지아 마켓이 있는 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 앤 파이널이라고 하는 슈퍼마켓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싼 가격 아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끌어모아서 아주 싸게 파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스마트 앤 파이널. 여기 가셔가지고 혹시나 뭐 득템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가볼 만하죠. 웹상으로 구글 어플상 갈 수가 없는데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이제 니지아 마켓입니다. 이 니지아 마켓의 유명한 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우동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 식재료들 그리고 일본 상품을 주로 파는 슈퍼마켓인데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일본 상품도 있고 또 가볼 만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밥이라든지 일본에서 일본식 초밥 그리고 도시락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손쉽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바로 니지아 마켓입니다. 니지아 마켓 우동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뭐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지아마켓을 들어가시면 왼쪽 편으로 이제 이런 그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데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팔고 있는 즉석 우동입니다. 즉석 우동인데 이게 가격이 대충 한 3불? 뭐한 3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미국에서 3불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뜨거운 음식은 거의 없을걸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불로 먹은 뭐 저녁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3불로 어떤 식사 한 끼를 한다는 거는 거의 뭐이 집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요. 전형적인 그 일본식 우동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맛이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토핑은 자기가 알아서 거기 이제 그 카운터에 이런 뭐 튀김이라든지 파 이런 걸 넣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기가 취향대로 이렇게 토핑을 얹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가스 같은 것도 팝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초밥류들, 간단한 회류 이런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고 간단한 뭐 일본 음식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이 니자 마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곳은 아까 니자 마켓에서 자, 계속 그이 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가 이제 엘카미노라는 도로죠. 엘카미노 도로를 쭉 가면 바로 이제 마운틴 뷰라는 도시, 그러니까 마운틴 뷰를 지나면 이 동네가 이제 써니베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써니베일이 뭐 상당히 넓은, 사실 써니베일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니자 마켓에서 쭉 내, 이제, 그, 엘카미노 로드를 따라서 쭉 가시는 이 길상이 이제, 그, 써니베일, 되게 유명한 써니베일 지역인데, 이 동네가 전부 코리아타운입니다. 거의. 한국 슈퍼마켓이라든지, 한국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한국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혹시나 한국 음식이 그립다거나, 또는 한국, 물건 중에 어떤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지역을 꼭뭐 한번 방문드리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20번째로 추천드리는 레스토랑은 바로 세인트 존스 바앤 그릴입니다. 자, 이몰 아주 조그만한 사실 이 동네는 오피스들이 많습니다. 회사들이 많아서 회사원들이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점심을 먹거나 또는 저녁시간에 간단한 술을 한잔할 수 있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이런 몰들에 쭉 있는데 이 중에 요 구석에 있는 이 집이 세인트 존스 바입니다. 이 집의 주요 메뉴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맥주, 그 다음에 버거들, 그 다음에 치킨, 그 로스트 치킨,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바베큐, 닭 바베큐,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 집에서 직접 굽고 하는 그런 샌드위치고, 그다음에 고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일날 점심때 가시면 그 주변에서 오는 회사원들이 점심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붐비고 줄도 뭐 상당히 많이 서는 그런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위치 종류를 보시면 특히 버거 종류를 보시면 이 정도 가격인데요. 뭐 사실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인앤아웃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한두 배 정도? 두배 정도 약간 비싼 가격이지만 한끼 식사치고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 집에서도 물론 대부분의 메뉴가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 치즈버거라든지 아니면은 뭐하좀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할라피뇨 버거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머쉬룸 버거. 여기 있는 뭐 메뉴들은 다 대부분 어떤 그 버거를 드시더라도 전부 다 괜찮은 종류들입니다. 사진이 혹시 있나요? 한번 볼까요? 맥주 메뉴를 보시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탭비어 맥주 메뉴고요. 잘 아시는 맥주들이 다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진을 좀 볼까요? 이게 현재 이제 이 집에서 파는 전형적인 미국식 점심 식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류에 프렌치 프라이가 나오고 그다음 맥주에 레이즈라는 이제 감자칩이죠. 미국 직장인들은 이 감자칩을 이렇게 보통 도시락에 싸옵니다. 싸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현재 밖에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굽는 장면이죠. 이게 아마 그 치킨 바베큐가 되고 이건 아마 소고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 점심때 가시면 이 세인트 존스 식당 근처로 연기가 자욱 합니다. 이 바비큐를 굽느라고 온 동네가 이제 이 바비큐 냄새가 나죠. 되게 유명합니다. 세인트 존스 바까지 오늘 리뷰를 해봤네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101 도로를 쭉 따라서 내려가시면서 볼 만한 곳.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태평양 쪽으로 나와서 하프문 베이 쪽에 몇몇 군데.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식당들. 그 다음에, 마운틴 뷰. 그 다음에, 써니베일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산호세 지역 여기 이제 산호세 지역의 유명한 식당들 그 다음에 로스카로스라고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조용한 부자 동네 안에 있는 다이닝 레스토랑, 그 다음에 해변가에 있는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내려가시면 쭉 이제 많이들 가시는 몬테레이 베이 쪽. 이런 쪽으로, 다음 3부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신속하게 제가 2부, 3부를
준비를 못해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부에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가볼 여러 군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